땡겨요. 땡겨요. 죄송해요. 이거 저희가 지금 배달앱이라는 새로운 산업이 등장했습니다. 코로나와 함께 급격한 성장을 했고요. 특수가 이제는 지나가고 있죠. 이제 비싼 배달 비용이 문제가 되고 있고요. 거기에 수수료, 더욱이 라이더의 문제까지 이제 참 만만치 않습니다. 이제 새로운 탈출구가 배달 산업에도 필요할 때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은행에서 이 배달앱에 진출하는 사례가 나왔습니다. 진정한 속뜻은 무엇일까요? 과연 마케팅 전략일까요, 혹시? 아니면 배달앱의 새로운 진출일까요? 신한은행의 땡겨를 만나봤습니다. 금면한 경영수대의 이금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다입니다. 안녕하세요. 신한은행에서 땡겨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전성호 본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너무 미남이세요. 제가 오늘 처음 뵀는데 미남이라고. 신한은행 일대 꽃미남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멀리서 걸어오시는데 연예인인 줄 알고. 꽃미남이라는 타이틀보다는 네. 아마 네. 오늘 경영수다가 끝날 때쯤에는 네. 디지털 혁신가로서 좀 인정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인터뷰에 임해보겠습니다. 미남 본부장님 누구신지 너무 궁금해하실 텐데 저는 성호 본부장님이시고요. 94년 신한은행에 입사를 하셔가지고 30년 가까이 신한은행에 몸담고 있는 은행 전문가입니다. 특히나 신한은행의 디지털 부분에 최초의 신화를 모두 써내려가신 전설적인 인물이라고 해요. 구체적으로 핀테크 육성 프로그램인 신한 퓨처스랩을 직접 출범을 시키셨고 또 모바일 뱅킹 서비스인 신한 소를 최초로 출범시킨 인물입니다. 땡겨요. 설명 한번 해보시죠. 뭡니까? 땡겨요는. 네, 땡겨요는 디지털 시대의 하나의 또 하나의 대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편리한 생활에도 불구하고 과연 배달이라는 시장은 과연 좋아졌는가라는 부분에서 저희가 출발을 했고요. 배달을 통해서 장사를 하시는 사장님들 같은 경우에 팔아도 남는 게 없다. 이제 이런 하소연들이 좀 있습니다.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선택지가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광고에 기반한 그러한 상품들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네네. 진짜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이 아니라 플랫폼에서 권유하는 음식을 선택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요. 이제 배달을 하시는 라이더분들도 플랫폼에 참여하는 아주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네. 플랫폼의 엄연한 일원임에도 불구하고 네네. 플랫폼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사회적인 안전망 그리고 플랫폼을 통해서 이익이 환원되는 이런 구조에서는 많이 그동안 소외되었었던 게 현실입니다. 이제 저희 신한은행은 네. 금융의 힘으로 세상을 따뜻하게 한다라는 철학을 갖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단지 금융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네. 다른 산업으로 확장이 되면서 좀 더 세상이 따뜻하고 풍요로워질 수 있는 방법으로 역할할 수 있을 게 없을까 네. 그런 관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배달되는 거죠? 배달됩니다. 예, 우리 한번 자 한번 배달 해볼까요? 땡겨 보시죠. 한번 직접 네. 시켜보고 네 체험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배달을 한번 시연해 보겠습니다. 네. 뭐죠? 뭐가 다르죠? 네. 이게 이제 저희 땡겨요의 메인 홈인데요. 네. 저희 회사에도 카페가 있습니다. 저희 네. 카페가 이제 배달도 하는데요. 네. 특히 저희 회사에 있는 배달은 로봇이 배송을 합니다. 예. 배달 시켜 보겠습니다. 네. 아 마침 1,000원짜리 할인 쿠폰이 있네요. 예, 그러니까 시키면 1,000원도 할인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건 빨리 오는 거니까 빨리 해보시죠. 어떤 분이 리뷰를 올리셨어요. 네. 이 리뷰를 가지고 제가 땡기면 담아두기로 주문이 리뷰에서 땡기면 네. 그래서 땡기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여기 이제 장바구니에 네. 메뉴가 들어가 있는데요. 바로 주문을 하고 네. 주문하기만 누르면 결제가 이루어지는데요. 이게 좀 쉽다 이거군요. 엄청난 고객 경험의 혁신을 갖고 오고요. 네. 저희가 대화하는 과정에 로봇이 들어올 겁니다. 아, 예, 좋습니다. 근데 땡겨요. 이게 발음이 당겨요, 땡겨요. 이게 좀 땡겨요라는 발음이 왜 땡겨요라고 하셨어요? 발음에 네. 불만이 있으신 거 아니죠? 저희의 네. 컨셉이... 표준어는 당겨요 아닌가요? 네, 네.
표준어가 땡겨요도 표준어더라고요. 아~ 저희가 예, 찾아봤는데요. 네, 이 땡겨요는 혜택을 땡기다. 혜택을 땡기다. 네, 그리고 좋은 것을 땡기다라는 네. 의미가 있고요. 네네. 플랫폼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네. 이익을 땡긴다. 라는 의미에서 땡겨요라는 이름을 네. 짓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의미는 다 있네요. 근데 발음이 좀 힘들어요. 땡겨요. 아, 이게 좀 된 발음이 나와서. 네. 이렇게 해보시면 편할 해보세요. 것 같습니다. 땡겨요. 해보세요. 혜택을 땡겨요. 그런데 왜 은행업에서 이와 같은 배달업을 시작하셨어요? 은행업이 어려운 업종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은행업을 잠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은행에 내점하시는 고객분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거의 영업 방식으로는 성장의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울러서 은행은 거래를 하는 곳이다 보니까 네. 결제와 트랜잭션에 굉장히 장점이 많은 기업입니다. 네네. 그래서 디지털 시대에 새로운 트랜잭션이 만들어질 수 있는 플랫폼에서 금융을 좀 더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새로운 플랫폼 사업, 그중에서 배달 사업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배달업의 잠재적 경쟁자다. 이렇게 지금 선언을 하고 계신데 전문적으로 배달업을 하는 곳과 은행에서 변신의 일종으로 하는 배달업과 이게 경쟁력의 전문성 측면에서 과연 경쟁력이 있을까요? 네. 어떻게 보세요? 기존 3사와 비교해서 네. 네, 땡겨요의 강점. 네, 단언컨대 이제 경쟁력이 있는데요. 네. 먼저 사장님 관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장님 관점에서. 땡겨요는 주문 중개 수수료를 기존 배달앱 대비 약 7분의 1 정도인 2%의 중개 수수료만 받고 있습니다.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입점 수수료, 광고비 같은 것들을 전면 무료화했기 때문에 누구라도 플랫폼에 네. 진입할 수 있는 네. 그러한 가격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에 사장님 입장에서는 너무나 좋은 혜택이라고 보여질 수 있고요. 지역화폐하고 연동이 돼 있어요. 그래서 서울사랑 상품권을 사용하시면 10%의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요. 특히 광진구와 구로구는 네. 15%의 할인 혜택을 받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고객들은 기본적으로 네. 15% 할인 혜택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어서 네. 요즘 웹사이트 이런 데 보시면 네. 땡겨요 해자롭다 이런 얘기들이 아주 해자롭다. 많이 있습니다. 네. 이 땡겨요의 상당한 그 사용자는 신한카드나 신한금융을 이용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그거는 조금 다르고요. 예. 현재는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유입하는 고객들로 저희가 대략 한 170만의 고객을 작년 1년 동안 확보를 했는데요. 저희 신한은행 고객이 대략 한 2천만이 계시고 신한카드 고객도 약 2천만 정도 계시는데요. 이분들에 대한 마케팅은 조금 천천히 하려고 합니다. 이제 땡겨요가 전국을 커버할 수 있는 이제 서비스의 완성도가 좀 높아지는 시점에서 우리 고객들께 당당하게 서비스를 소개할 수 있도록 지금은 땡겨요의 서비스 완성도를 높이는 쪽에 좀 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한카드에서 뭐 여기 땡겨요를 사용하면 1.5%의 이제 마일리지 비슷하게 이제 네. 혜택을 돌려준다고 했는데 네. 이 정책은 계속 유지될 겁니까? 또 네. 하나는 수수료 2%라는 것은 이게 초기 진입하기 위한 겁니까? 아니면 이건 계속 유지해 갈 겁니까? 요 두 가지를 책임자로서 팀장님의 목소리로서 네. 변조하셔가지고 네. 예, 약속을 하시죠. 저희가 상생의 금융을 실천해가는 플랫폼으로서 땡겨요의 가격 정책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쭉 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신한은행은 금융을 통해서 더 많은 분들에게 포용적 금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신한은행 은행장님을 대독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 시장 추세가요. 배달 비용과 라이더 문제로 인해서 이제 직접 가서 물건을 사오는 것으로 상당히 바뀌고 실제 뭐 시장이 굉장히 급격하게 축소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게 배달 라이더의 문제에서 비용이 너무 비싸면 또는 비용을 많이 안 주면 쉬운 얘기로 뭐 동맹 파업한다. 네. 그럼 이거 이 시스템 무용 지불이 되는 거죠. 네. 거기에 대한 무슨 대안이 없이는 이 비즈니스도 앞으로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닙니까? 네. 먼저 배달 사업을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외식 사업이 약 네. 200조 시장이라고 하고요. 네. 배달업으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5%.
25조 정도 되니까 한 15%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앞으로 디지털 트렌드가 발전하면은 이 포션은 조금 더 늘어날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시장은 앞으로 더 커질 배달 시장은 네. 조금 더 커지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네. 그 중에서 이제 배달하시는 분들의 어떤 수급 문제 때문에 결국은 이 시장의 일부는 포장이라는 방식으로 확장될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포장 서비스에도 많은 경쟁력을 갖고 있는데요. 어떤 경쟁력이 좀 있습니까? 네. 예를 들면 가맹점 같은 경우에 저희의 서비스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하는 O2O 비즈니스라고 네. 하는데 네네. 앞으로는 네. 가맹점을 위해서 온라인이 존재하는 O4O 서비스로 이제 변화가 될 것이다. 네. 결국은 가맹점이 물건을 음식을 잘 팔기 위한 플랫폼으로서 네. 온라인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포장이라는 서비스를 예약해서 포장하는 방법 네. 그리고 가기 전에 미리 주문해 놓고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 네. 미리 주문하기 서비스 네. 이런 서비스로 확장을 할 예정이고요. 올해 5월 달이 되면은 테이블에 직접 식당에 가서도 땡겨요로 주문할 수 있는 테이블 오더 서비스를 서울시하고 같이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강력한 무기가 되죠. 왜냐하면 이제 인건비 상승과 더불어서 이제 자영업자들이 일할 수 있는 한계가 제한적이거든요. 그래서 나온 것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물을 직접 가져가세요, 뭐 반찬을 직접 가져가세요. 그렇죠. 이런 현상이 온 것처럼 주문도 직접 하시고요. 돈도 직접 내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바뀌어가는 거죠. 그런데 좋은 플랫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죠. 네, 포장 수수료를 짚어주셨잖아요. 근데 사실 지금 배달업계에 되게 핫한 키워드가 포장 수수료예요. 실제로 이에 대한 조금 여론이 갈리고 있어요. 실제로 지금 그럼 땡겨오는 포장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나요? 예, 저희는 배달이든 포장이든 동일하게 2%의 중개수수료만 받고 있는데요. 네. 2%의 의미는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운영 비용이고요. 네. 땡겨요가 네. 이러한 패러다임의 새로운 대안 카드 정도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또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업에 나갈 때, 업을 진출할 때 데이터를 게더링해서 데이터를 많이 수집하는 것을 은행에서 이걸 나가는 명분으로 삼았는데 네. 글쎄 그 데이터는 직접 만드는 게 좋을까요? 뭐 그냥 배달업계에서 가져오는 게 나을까요? 네. 어떤 장단점이 있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져올 방법은 없고요. 네. 주지 않는 이상 네. 네. 직접 확보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은행의 과거의 영업을 보면 소상공인들이 자금이 필요할 때 재무제표를 받는데요. 재무제표는 보통 1년 전 또는 2년 전 재무제표이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지 않는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최근에 영업이 잘 되거나 최근에 현금 흐름에 따라서 자금을 지원해야 될 때 은행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플랫폼을 만들고 거기서 발생된 현금 흐름들을 신용평가 등급에 반영을 하는 건데요. 네네. 저희가 실제로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신용등급을 좀 만들어 봤더니 기존의 평가 모델보다 신용등급이 두 등급이 올라가요. 등급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금리가 떨어진다는 얘기니까 그만큼 이제 소상공인들이 이로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은행업이 모든 것을 또 이렇게 장악하는 이런 문제의 시초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래서 은행이 잘하는 것은 트랜잭션과 신용의 공여이기 때문에 은행은 그러한 역할에 충실하고 플랫폼은 앞으로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방되는 형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땡겨요는 그러한 예시를 드렸던 하나의 사례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앞으로 새로운 여러 사업자들이 플랫폼을 만드실 때 은행이 뒤에서 좀 더 포용적인 금융을 만들어가는 방식으로 이게 이제 독점적 플랫폼에서 공생적 플랫폼으로 뭐 이렇게 이해를 뭐 시청자분께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요 지금까지 들어간 돈은 얼마입니까? 들어간 돈은 표정 하나 안 바뀌시고 당황하지 않으세요. 오늘 좀 강적을 만나신 것 같아요. 저희 비용 얼마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은행이 앞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성장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한다는 점에서는 충분히 가치 있는 비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 자체로는 수익이 안 된다. 이 얘기지 않습니까? 사업의 목적인지 제가 듣기로도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고 들었어요. 네.
플랫폼 자체는 모두에게 개방을 하고 거기서 이익을 취하지는 않되 네. 은행은 금융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탑재할 수 있는 나만의 플랫폼을 갖고 있다는 네. 부분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제3의 길 같은 걸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수익으로서는 쉽지 않지만 이것이 다른 비즈니스를 열어나가는 하나의 그 길이다. 뭐 우리의 모색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계시네요. 신한은행은 이미 땡겨요 적금을 만들었고 네. 땡겨요 사업자 대출을 만들어서 아까 네. 말씀드린 신용평가가 반영된 대출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라이더분들도 비정기적인 소득을 급여로 인정할 수 있는 라이더 급여 통장, 라이더 대출 네.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네. 라이더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 워커들이 금융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시도하고 있습니다. 생태계를 보면서 우리는 이걸 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아주 좋은 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예. 예. 잠시만요. 아까 저희가 주문한 음식이 맞습니까? 그새 왔어요. 예. 지금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로봇커피는 언제 오나요? 로봇커피 언제 오죠? 저희가 프로그램 진행한 지 30분이 안 됐는데 벌써 맞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좀 도착을 했어요. 많이 준비하셨습니다. 네, 네, 제가 저... 법카를 쓰기 때문에 시원하게 아무 결제 주문해봤습니다. 방송이 끝나면 같이 한번 시식을 해보도록 하고요. 여쭤보겠습니다. 은행 DNA와 배달업의 문화 잘 맞을까요? 해본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잘 맞는 일이다. 은행 DNA와 예. 실제로 해보시니. 이제 물론 이제 네. 은행의 DNA가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은 보수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은행 DNA에 이미 네. 혁신의 DNA가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예. 저는 자신 있게 신한은행의 특징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새로운 사업을 통해서 네. 금융을 확장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할 수 있고 선도화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금융감독기관의 승인을 받고 이 땡겨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바꿔 얘기하면 이 배후에는 은행업의 산업으로의 진출을 제한하는 어떤 것들이 있죠. 쉽게 얘기해서 금융자본의 산업자본의 지배가 이게 심각한 문제라고 하죠. 네. 이 문제를 네. 어떻게 이걸 극복해 돌파해 나갈 것인가. 네. 네. 결국은 금융이 산업으로 진출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네. 금융이 산업에서 어떻게 인비저블 뱅크로 확장될 거냐의 의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시도가 성공을 한다면 다른 산업에서 다르게 플레이하고 있는 산업군들과 결합을 해서 네. 금융을 연결하고 확장하는 그런 방식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금융의 내일 또는 금융의 산업 지배 이것이 다소 산업과 그 생태계에 어떻게 자칫 잘못하면 굉장한 카카오 사태 같은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려되는데 신한은행이 과연 이걸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금융이 어떠한 플랫폼 비즈니스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명분과 당위성이 충분히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걸 통해서 금융이 어떻게 포용적으로 발전하느냐가 핵심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산업을 지배하기 위해서 금융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산업의 중간 영역에서 금융이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역할할 것인가에 포인트를 맞추는 자, 지금 이거 우문현답입니다. 이거 진짜 기가 막힌 대답을. 와. 뭐 핵심이 사실은 욕심이죠. 네. 모든 산업과 모든 기업은 성장하고자 하는 욕구가 어떻게 정당하게 생태계를 갖다 파괴하지 않고 상생적 혁신을 하느냐가 관건입니다. 네. 근데 이것 또한 신한은행이 상생적 혁신을 만들어가길 바라는 마음이 강하고요. 네. 기업 공개할 때 주식 사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슬쩍 들기도 합니다. 아, 실제로 사실 건가요? 해야죠. 본부장님 믿고. 예. 그렇다면 좀 구체적인 목표가 궁금한데 올해 뭐 가입자 수 얼마를 확보하겠다, 매출 목표가 얼마다라고 좀 제시할 수 있는 게 숫자가 있을까요? 네, 뭐 내부적으로야 당연히 성장 목표와 성장 계획들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그러한 숫자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금융이 우리가 어렵게 자영업을 영위하시는 소상공인
또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정말 편리하게 금융 서비스와 생활 서비스를 구분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무르듯이 네.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데 네. 방점을 두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싸이의 배민 저격 광고가 좀 화제가 됐어요. 네. 사실 이렇게 경쟁사를 대놓고 타깃해서 하는 광고들은 흔치 않은데 어떤 의미가 좀 있을까요? 저격이라는 표현은 저격은 뭐 아닌가요? 굉장히 저희 입장에서 네. 외람된 표현이고 네. 저희는 이제 신생 새로운 서비스로서 시장에 좀 위트와 재미를 주면서도 저희가 갖고 있는 정체성을 잘 시장에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민족이었습니까? 우리가 이런 민족이었습니까? 네. 민족 대이동, 땡겨요. 이런 개념으로 좀 더 위트 있게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하여튼 땡겨 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뭐 재밌는 어떤 그런 그 서로의 선의 경쟁도 볼 수 있겠네요. 네. 오히려 이러한 그 시도들이 시장을 좀 더 공평하고 좀 더 그 유쾌하게 만들 수 있는 시도가 아닌가 싶어서 앞으로도 민족보다는 만족에 네. 포커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족보다는 만족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택시 요금보다 비싼 배달료. 이게 사회적으로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죠. 뭐 기본적으로 배달료가 너무 비싸다는 것과 그렇다면 네. 일단은 현재 배달료가 적정한지부터 여쭤보고 싶어요. 그렇죠. 어떠세요? 네. 이제 소비자분들은 다소 배달료가 비싸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기존에 있었던 시장이 없어지고 또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지는 변화의 과정이라고 보면 이제 배달이라는 부분도 하나의 시장으로서 앞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 배달이 전부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대안으로서 다른 방식의 서비스들이 발전해 나가면서 효익이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배달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포장 또는 현장을 가시는 분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오프워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로 이제 서비스는 진화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문과 배달 식음에 대한 어떤 문화 이런 것까지 한번 바꿔보자. 예, 아주 좋은 시도인 것 같습니다. 성공하시길 기다리고 성공을 땡기시길 바랍니다. 네, 신한은행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땡겨요. 오늘 신한은행 땡겨요 한번 알아봤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이 공간 신한은행에서 직접 인연까지 마련해주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기 위해 우리 미남 본부장이 저 나오셨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다시 뵙기로 하고 오늘 멋진 분과 함께하는 땡기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땡겨요는 몸부림입니다. 출발은 마케팅이고 다각화였지만 결국은 돈을 벌어야 하는 사업인 것이지요. 경쟁력과 인류화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물론 금융업의 산업자금 활용에 관한 법적 한계를 넘어서야 할 것입니다. 모든 곳에서 장점을 조금씩 따냈기 때문에 신한은행이 성공한다면 독자 회사로서 성공 가능성도 엿보입니다. 문제는 은행 DNA로부터의 탈출일 겁니다. 금면은 경영수다의 이금면이었습니다.